오늘 금일 심포지엄은 그 첫 번째 순서로 교육공간 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이슈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그 오신 내빈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신 유은혜 부총리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김원찬 부교육관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반상진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교육시설 재난공제의 박구병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이신 유정섭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오늘 발표하실 패널들을 잠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의 진행을 맡은 홍익대학교의 유현준 교수님 인사드립니다. 교육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서울대학교의 임철일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브이아이랜드의 김경인 대표님이십니다. 한국교원대학교의 이재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의 김성중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박성철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아뜰리에 리용서울의 이소진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이 밖에도 많은 분들을 저희가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 심포지엄을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신 유은혜 부총리께서 본 심포지엄 참석하신 분들에게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단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교육공간, 창의적인 사고와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교육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참석하신 전문가 여러분들, 또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 학생, 학부모 여러분들, 우리 공간 혁신의 오늘의 이런 토론회들을 통해서 교육부에서도 학교 시설의 혁신 그리고 제도적인 한계가 있는 부분들을 다양하게 개선해서 학교 현장에서 그야말로 다양성이 잘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도 아울러 함께 마련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서 제안된 내용들과 방향들은 정책으로 또 잘 수렴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